제가 이 차를 제가 사회 초년생 때 그때 되게 사고 싶었던 차라서 지금이라도 한번 타보고자 레이를 팔고 가지고 오게 됐고,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지만 누유가 있습니다. 네. 그거 말고 이 차의 제일 큰 문제. 월포TV. 안녕하세요, 월포TV 나사정입니다. 오늘 차량 소개는 아니고 이번에 새로 가지고 온 독서기를 소개해드리려고 여러분 앞에 가지고 왔는데요. 네, 차량 소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 같은 경우는 2012년식 네, 메르세데스 벤츠 C200 CGI 차량이 되겠고, 등급은 뭐 블루 에피션시라고 해가지고 높은 등급이라고 해요. 네, 아방가르드 차량이고요. 사실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온 이유는 제가 이 차를 제가 사회 초년생 때 그때 되게 사고 싶었던 차라서 지금이라도 한번 타보고자 레이를 팔고 가지고 오게 됐고, 12년식임에도 불구하고 6만 킬로밖에 안 타는 차량인데 이게 오히려 안 탄 게 독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, 어쨌거나 키로수는 굉장히 적은 차량이고 외장이나 이런 관리도 되게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사오게 됐고요. 이 또 스타일 패키지라는 그런 등급이 있어요. 스타일 패키지가 뭐 보면 안에 실내에 트림이 색상이 좀 다른 게 있는데, 그 차를 가지고 오려고 간만 보다가 팔려버리는 바람에 이 차를 사오게 됐습니다. 색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뭐 약간 그레이 느낌이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색상 이름은 폴로디움 실버라는 그런 색상의 차량이 되겠습니다. 직렬 4기통 C200 CGI 싱글터보 차량이고,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는 이 차량의 상태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네. 그런 걸 발견하면 어떡합니까? 지금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운전석 문짝 색깔이 다르죠. 이거 아마 도장이 들어갔던 것 같고, 보험 이력이 한 100만 원도 채 없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거의 완전 묵방인가 했는데, 요거는 아마 그 야매 도장을 하신 것 같고 전차주 분께서. 여기 같은 경우에 2열은 도장이 없었는데 여기 기스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건 제가 딜러분한테 도장을 해달라 말씀을 드려가지고 도장을 했는데 색깔은 잘 나왔습니다. 얘는 전혀 이질감이 없죠. 근데 얘가 문제야. 그래서 제가 그 딜러분한테 그 작업한 업체 소개를 좀 해달라, 그래서 요것도 조만간 작업을 좀 진행할 예정이고, 이런 거 사이드미러 이런데도 지금 보면은 아니 뭐 기스가 많아요. 막 파란색 막 있어. 그래서 지금 어차피 가는 김에 교환을 다 하려고 여기 아랫부분이랑 앞번호판? 아 그치, 앞번호판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. 요게 좀 특이하게 앞번호판을 좀 보시면은 이게 피스가 박히는 게 아니고 여기 키가 있는 방식이에요. 키가 있어서 이게 걸려야 되는데 이 키가 부러졌더라. 아무래도 앞방이 한번 있었지 않나. 그래서 요거 이 브라켓이죠, 번호판 브라켓을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이 차를 가지고 온 이유,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디자인인데, 그 디자인 중에서도 저는 이 앞부분이 너무 좀 마음에 들거든요. 약간 이 네모진 듯한 느낌, 요런 느낌이랑, 그리고 이 휀다가 이 부분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휀다가 그 약간 오버 휀다를 한 듯한 그런 느낌의 휀다거든요. 앞부분이. 뒷부분은 이 정도의 볼륨감은 없지만 앞부분의 이 휀다 볼륨이 상당히 좀 좋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헤드라이트도 약간 그 백내장이 껴가지고 조금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이 차 또 휠을 좀 보면은 이제 17인치 휠이 껴져 있는데, 그 아까 말씀드린 스타일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AMG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 차는 AMG는 아니고 그냥 일반인데 뭐 디자인은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요거 휠캡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그 완전 그 부식이 돼가지고 썩어 있었는데, 이거는 제가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를 해서 제가 교환을 했고, 근데 휠이 지금 4짝 다 상태가 좀 안 좋아서 휠 복원을 아마 조만간 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업체는 고르고 있는 중인데 아마 수원에서 화성 넘어가는 데 있으면서 약간 가격도 저렴한 데가 있길래 아마 거기서 작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.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이미 상태가 좀 좋지는 않아서 타이어도 교환을 할 생각인데, 사이즈만 맞는 타이어만 놓고 봤을 때 가격이 저렴한 타이어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뭐 이 차로 뭐 스포츠 주행을 할 건 아니니까. 그리고 이 차량 실내가 생각보다 여러분 괜찮습니다. 이 연식 대비해서 그렇게 오래된 느낌도 나지 않고, 그 제가 이전 연식, 그러니까
전기형 모델을 사지 않은 이유가 이 핸들 때문인데, 이 핸들 같은 경우에 이 후기형 차량은 핸들이 생각보다 지금 차랑 비교해도 그렇게 후달리지 않는다. 제가 이미 그 718을 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작업을 한 거는 이 내비게이션 순정 내비를 떼버리고 지금 안드로이드 작업을 해놨어요. 무선으로 카플레이도 되는 모델이고요. 좋습니다. 근데 문제는 있어. 제가 직접 작업을 했단 말이죠. 하면서 이게 배선 같은 게 잘못됐는지 소리가 막 나다 안 나다 하고,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안 나온다. 예, 그래서 문제가 좀 있어서, 요거는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이 안드로이드 올인원계에 그 장인 같은 분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 한번 나중에 방문을 드려볼까 하는 계획을 일단 좀 가지고 있고요. 그거 말고 이 차의 제일 큰 문제, 냄새가 납니다. 무슨 냄새가 나냐면,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 약간 그 쾌쾌한 내장재가 썩고 있는 듯한 그런 냄새가 좀 나는데, 일단은 제가 그 실내 클리닝을 한번 받아보긴 했었어요. 근데 받고 나서도 크게 개선되는 부분 없어서 지금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인데, 그래서 오늘 같이 날 좋은 날 창문도 열어놓고,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죠? 일광건조를 좀 시켜보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개선이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. 그거 말고는 뭐 소소하게 이런 실내 키트림 이런 것들이 좀 까지는 거, 일단 부품은 주문을 해놓은 상태고, 요것도 이제 제가 직접 교환을 할 생각입니다. 네, 그리고 차량 엔진룸도 보면은 깔끔합니다. 근데 이 차가 좀 특이한 게 있어요. 이 상태에서 밀면 더 열리더라. 거의 이렇게 직각으로 세워집니다. 그래서 엔진룸을 뭐 청소를 한다거나 뭔가 볼 때 좀 쉽게 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. 이게 뭐 사실 정상인지는 모르겠어요. 이 차량에 또 문제가 하나 있는데, 누유가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이게 뭐 넣어서 보면은 좀 보이거든요. 차를 보러 갔을 때 누유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. 알고 있었는데 일단 딜러분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그 성능지상에도 누유는 다 없음으로 되어 있고, 근데 제가 이렇게 봤는데 오일이 좀 비치는 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뭐 딱히 딜러분께는 말씀을 안 드렸고, 가지고 와서 제가 아는 정비소에 가서 이제 전체적으로 점검을 좀 했는데 누유가 역시나 있었고요. 알고도 사온 이유는, 중고차를 사실 때도 이제 성능보증보험이라는 걸 저희가 가입을 하잖아요. 가뜩이나 요즘 그 성능보증보험료가 굉장히 올라갔단 말이에요. 근데 어쨌거나 보증보험으로 엔진누유 같은 경우는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뭐 수리를 할 생각으로 가지고 왔고요. 그래야 저희 보증보험료가 안 아깝지. 그 외에 이 차량의 하체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굉장히 양호합니다. 어쨌거나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부식류들이 조금 경화가 되거나, 특히 이제 스테빌라이저 링크 같은 경우에는 그 고무 부분이 찢어진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교환을 조만간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, 그것도 아마 제가 직접 게러지에서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. 어쨌거나 연식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100% 멀쩡할 수는 없고 여기저기 손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, 어쨌거나 저는 그것도 저에게는 그 하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에, 부품값이 드는 것도 어쨌거나 취미생활에 드는 비용이라고 봐야겠죠. 네, 오늘 이렇게 제가 새로 사온 메르세데스 벤츠 C200 차량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드렸고요. 앞으로 이 차량 뭐 작업할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런 거 작업하면서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월포TV 나서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